7만 8천 원이라 더 됐어요. 그러지 마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3시 25분 오늘 어쩌다 쉬는 날이라서 아침 일찍이 수산시장 갔다 올 겁니다. 이렇게 쉬는 날에 가서 한 보름분 생선을 사올 겁니다. 오늘 어쩌다 쉬는 날인데 이런 날에 가서 수산시장 지금 새벽에 경매시장으로 갑니다. 경매 싸게 사서 생선 같은 거는 냉동해서 한 달 먹어도 되고 두 달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쉬는 날 아침에 일찍이 발품 딱 팔면 싸게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침에 또 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 삶의 일상입니다. 이 쉬는 날에 이렇게 행복하다. 탈북하기 잘했다. 노량진 수산시장 첫 번째지. 사투리를. 오, 사투리도 다 알아듣네. 오, 개발이. 운전 중에는 카메라를 끄갔습니다. 차가 하나도 없어. 도로에. 와, 이거 완전 도로 전세 냄새 오랜만이다. 아, 새벽에 나오니까. 아, 이건 너무 좋다. 쾌적하고. 이거 평일날에 이게 서울에까지 35km를 30분 안에 간다는 건 이건 뭐 비행기 속도지. 여러분 도착했습니다. 4시에 딱 도착했습니다. 야,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보세요. 아, 어머머머, 야,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부지런합니다. 이 아침부터 이거 봐. 북한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장마당이거든요. 장마당에 딱 엘리베이터 있는 나라. 여러분 인맥 좋습니다. 이거 제가 경매장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팬분께서 계셔가지고 경매장에서 아침에 사서 싼 거를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는 저희 팬분이 계시거든요.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에 와서 이렇게 한 달분 생선을 사가지고 가서 냉동해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풍년이야, 풍년. 이야, 고기들도 남조선에서 태어나갖고 이것들이. 아우, 크기도 해라, 크기도 해라. 와, 이거 맛조개. 와, 야, 이 살아있네. 어머. 이 뭐야 이거? 아니, 네, 개근표? 이게 이거는 민어. 민어. 민어 이거 귀한 거. 이야. 뭐나 싱싱한 거 봐. 와, 싱싱한 거 봐. 어떡해? 완전 싱싱한데? 여기를 누르면은 어. 한번 눌러 봐. 어, 살이 꽉 차네. 이야, 아니 이렇게 볼 줄. 아. 오케이, 오케이. 킹크랩. 아, 이게 킹크랩이 아니고 뭐지 이거? 랍스터. 저건 얼마야 한 마리가? 이거는 한 마리 15,000원에 살 수 있고 15,000원에 살 수 있고. 아, 잠깐만서 15,000원에 살 수 있다. 이거 한 마리를? 나 이거 한 마리 사갈래. 건어물 같은 것도 나와요? 건어물 같은 건 안 나와. 건어? 건어물. 건어물 나오지. 건어물도 경매로 나와요? 경매로 나오지. 그건 이팅에 가야 돼. 낮에 와야 돼. 아, 낮에. 이게 지금 경매하는 거예요. 너무? 전쟁이네. 6.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야. 다 살았어, 다 살았어. 많이 샀대. 아, 홍게. 홍게?
4kg. 좋다 좋다. 숫자도 못 세. 4kg이니 4kg야? 4.8. 78,000원. 주세요. 75,000원. 아, 78,000원이라도 됐어요. 그러지 마세요. 이게 지금 한 마리에 얼마 되죠, 그러면? 이제 한 35,000원 정도 된? 이게 오케이. 이야. 이거 이마트에서 사면 20만원 넘게 사는데. 이거 아침에 새벽에 몇 시간에 나오면 이렇게 사요? 4시간. 4시 반에? 그러면 이 4시에 경매를 하니까 4시 30분에 여기 오면 사죠. 일반인들도. 오케이, 오케이. 어머니, 이거 팔렸어요? 어머니, 이거 하나 팔렸어요? 아니, 아니, 안 팔렸어요. 안 팔렸대잖아. 한 마리 좀 더 주세요. 이제 큰 걸로. 언니야. 네? 너도 좀 만 원만 줘. 아버지는. 아버지는 이거는. 어머, 어떡해. 와서 그냥 팔라고, 8,000원. 아, 8,000원. 아니, 샀다며, 여기서 한두 번 사. 아니, 네, 그게 아니고, 이걸 뭘로 해 먹어야 돼요? 아, 이거는 살짝 데쳐가지고, 데쳐서 끓여가지고, 초장 찍어 먹어도 맞아. 되고. 고마워, 요거 한 망 주세요. 안 그러면은, 파 가마내기, 초장 만들어서 묻혀도 되고.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어머님 좋아하시겠다. 미나리는, 미나리 넣고도, 미나리 넣어도. 그래요. 이게 갑오징어 다 손질하신 거잖아요. 그렇지. 그냥 바로 이제 숙. 가지게 삶아가지고 야, 이게 몇 마리야? 하나, 양이. 한 15마리 네. 됐고. 야, 이게 만 원. 이거 두 개 주세요. 그러니까. 와, 오늘 완전 대박입니다. 나눠 먹을 거예요. 어머님도 갖다 드리고, 아는 동생들 갖다 주고 할 텐데, 이 홍게를, 여러분. 와, 이거 보세요. 살이 꽉 찼어. 이렇게 된 홍게가 지금 여기 안에. 제가 봐서는 한 20마리 된 것 같은데요? 총 한 30마리지. 한 30마리 정도 되는데 이거 두 개 다 합해서? 5만원. 5만원. 어느 만한지 감을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분. 홍게 이만한 거 거의 30마리를 지금 5만원에 경매 받았어요. 요런데 이렇게 살짝 떨어졌는데 선선도 좋고 살이 꽉 찼어요. 랍스타를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제가 이마트에서 딱 한 번을 사. 어머나 어떡하지? 너무 꽁꽁 묶어놨네. 이게 여러분 살 어머 이거 살 보세요. 이거 좀. 자 여러분 이런 거를 사려면요 이게 지금 한 35,000원 정도가 한 마리거든요. 이거 진짜 다 아시다시피 막 20만원씩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건데 4시 반에 나오시면 돼요. 경매 받을 수는 없어요.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경매 받은 걸 바로 경매시장 안에 들어가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너무 나 어떻게 살이 막 탱탱해. 또 이렇게 덕분에 또 싸게 싸게 샀습니다. 대게 5만원, 요거 35,000원, 그리고 요 두 방에 갑오징어 2만원, 10만원. 현재 경매가까지 다 해서 50분 동안 시장을 봤어요. 이제 집으로 가서 맛있게 찌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새벽에 수산시장 오세요. 새벽에 오시면 싸게 진짜 잘 먹을 수 있어요. 여럿이 같이 돈을 모아서 오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